안녕하세요. 카타미 튜닝급 파낭의 이하나입니다. 삐까! 오늘은 스포티지 QL입니다. 2017년형 모델이고요. 무려 튜닝 비용을 12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우리 차주분은 원래 튜닝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포르테 쿱을 탔죠. 아우, 포쿱이가 또 달리기도 잘 달리지만 튜닝빨 기가 막히게 잘 먹거든요. 그러다 차주가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남자들은 꼭 그 쿱 타다가 스포츠카 타다가 결혼할 때 되면 SUV로 바꾸더라. 그래서 우리 차주도 SUV로 바꿔요. 그런데 아내가 차량 튜닝을 되게 이해를 잘 해준대요. 결혼 잘했어. 우리 아내분이 이해를 잘 해주셔서 차주분은 결혼하면서 SUV로 바꿨지만 여전히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차량은 스포티지 QL. 스포티지 하면은 기아의 준준형 SUV죠. 무려 1993년에 처음 출시돼서 상당히 역사가 깊은 차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 물론 월드컵이 있었죠. 대한민국! 짜작짜작짜! 와. 아무튼 그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세대 소렌토에게 프레임을 뺏겨요. 그리고 잠시 스포티지가 단종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4년에 투싼과 함께 부활을 해요. 도시명 SUV로 재출시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을 기준으로 29년째 생산 중인 내년이면 얘도 30이에요. 장수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 썸네일 보고 뭐지?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 네, 기억나세요? 21살 첫차 스포티지, 그 차의 범퍼를요. 이 범퍼가 참고로 여러분 단종돼서 구하기 힘든 범퍼예요. 컨버전 프론트 범퍼를 그 차 차주한테 사와서 이 차 차주가 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튜닝 안에서 우리는 위아더월드예요. 정말 차판 좁습니다. 제가 차 모임을 그렇게 하면서 차 모임 안에서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차판이 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하는 건 아니고 못 하는 거고 이제는 좀 연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차 모임을 꽤 많이 하는데 웬 안 꼬시냐? 차주는요, 전체적으로 사틴 썬더클라우드 전체 랩핑을 했는데요. 차주가 생각할 때 튜닝을 했을 때 가장 확 티가 나는 튜닝은 랩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대요. 색깔 예뻐요. 그리고 F3 스타일 아이라인으로 해서 앞모습을 범퍼와 함께 완성을 시킵니다. 엔진음 열어보면요, 그리디 오픈업기 했고요. 상단 알루미늄 인터쿨러 라인까지 딱 났습니다. 옆으로 가시죠. 뿅. 자, 옆쪽으로 왔습니다. 시팩토리 사이드댐 달아놨고요. 시필러 쪽에는 아가미 플레이트 이렇게. 요거 동호회마다 되게 많이 파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휠은 워크휠입니다. 18인치 들어가 있고요. 페인 일체형 서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네오테크 NF4P. 그리고 주유구 커버도 해놔서 옆모습도 은근히 소소하게 많이 해놨고요. 확실히 휠이 랩핑지 색깔하고 어울리니까는요, 차가 좀 통일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광을 한 톤 죽인 좀 카리스마 있는 스포티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배기는요, 순정 듀얼 머플러에다가 아크라포빅 원형 싱글 팀만 교체를 했어요. 디젤 차라서 따로 배기는 건들지 않았고 또 아내가 있고 나중에도 2세가 생길 거니까 소리가 우렁차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리어 스폴러는 C팩토리고요. 리어 댐도 C팩토리 거를 사다가 머플러 팁 맞춤으로 커팅을 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로 가시죠. 뿅.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이서티 N 기어봄. 얘는 진짜 N 기어놈은 어디다 갖다 껴놔도 은근히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이 차량 보면은요, 일단은 이쪽 필러 쪽에 다그 게이지와 다그 전용 HUD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도 블랙박스를 달아놓은 게 특징이에요. 3바 부스트 게이지도 넣어놨고요. 카본 몰딩이 구석구석 보이잖아요. 확실히 이 현대 기아 차들은 이런 카본 몰딩들, 튜닝 파츠들 은근히 많이 나와요. 찾아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선 카플레이 킷. 차주가 한 튜닝 중에서 가장 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튜닝. 나는 그 다음에도 차를 바꿔도 금전의 여유가 있으면 이 튜닝은 꼭 할 것이다. 무선 카플레이 킷.
저도 사실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차 바꿀 때마다 튜닝을 하잖아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임반 헤드레스트 바꿔놨는데 어우 이거 좋습니다. 콘솔 쿠션도 아임반으로 해서 이렇게 퀼팅으로 통일을 해서 카본과 퀼팅으로 좀 실내 인테리어 고급스러움을 높였어요. 자, 우리 차주분께는요 선물 준비를 했습니다. 오버샤인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프리미엄 코트인데요, 확실히 이거 그 광낼 때 편해요. 보통 고체 왁스 팔 빠져 이러잖아요. 그냥 차 깨끗하게 찍고 촥촥촥촥 뿌리고 샥 헹구면 끝. 연입 효과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세차용품 사장님들, 차량용품 사장님들 협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지가 안 쓰고요, 우리 차주분들한테 선물로 드린다는 거. 물론 지도 써요. 저도 차쟁이니까요. 그리고 튜닝 급판왕 차주분들만 드리는 이하나TV 실버 스티커. 정말 튜닝 급판왕에 출연한 차주분들만 가질 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차량도 튜닝 급판왕 출연하실 수 있어요. 카톡 SULBANN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튜닝 내역은 조금 떨어지지만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다. 사연과 함께 적어주시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차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내분과 함께 즐거운 결혼 생활 되시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올해 초에는 되게 시집이 가고 싶었거든요. 이게 주기가 있어요. 파도가 쳐요. 근데 요즘에 조금 잦아들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요즘 약간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차동호회를 하면서도 연애를 못했다는 건 확실히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다. 우리 동호회원들 듣고 있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무더위 속 나의 건강만큼이나 차의 건강도 좀 신경 써주세요. 안녕! 뿅!